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문희사라고 합니다. 지금 창원대학교에서 국제무역학과 다니고 있고요. 유학 생활한 지 거의 4년 정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무역학과 20학번 룸티방이라고 합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왔고요. 지금 한국에서 6년 살았습니다. 네, 한국에서 유학생활이 하루하루가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저는 창원대학교 다니면서 한국의 좋은 교통시설도 겪어봤고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정말 입에 맞고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고려인들이 만든 한국 음식을 먹어봤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음식적으로는 문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생활은요, 처음에는 다 어려웠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3개월 지나 돼서야 그때 대중교통을 이용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마트나 시장을 갈 때 다 걸어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에서 김밥과 돼지국밥은 제일 좋아했습니다. 김밥을 빨리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돼지국밥은 몸은 피곤하거나 그럴 때 한 그릇 딱 먹으면 힘이 생기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창원대학교는 창원특례시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들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창원대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원대학교에 오고 싶었고 그리고 창원대학교 많은 유학생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유학생들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제가 창원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창원대학교가 국립대라서 학비는 3평이고 다양한 과목들이 있어서 선택하는데 편리해요. 또는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 있어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창원대학교에서 많은 수업들을 들어봤지만 제일 기억에 남았던 수업 중에 무역학개론, 회계원리 같은 수업들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학과에서 지원해주신 프로그램들도 정말 좋았고요. 무역용어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수업을 들으면서 말레이시아에 창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서 그 기억들이 정말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수업은 어학당 다닐 때 읽기 수업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한국에 대해서 애정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창원대학교에서 더 유일한 유학생활을 보내고 싶으시면 학과 홈페이지나 창원대학교 와글 홈페이지를 잘 보시고 나오는 프로그램들이랑 자격증 수업이나 그런 거를 잘 들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전 창원대학교에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두 가지 편의 시설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이랑 학생식당입니다.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공부하는 데 진짜 좋습니다. 두 번째 학생식당에는 식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식당에서 밥 먹고 가면 시간 절약도 돼서 좋았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생활이 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코로나 시절이 좀 끝나고 학생들이랑 많이 만날 수 있고 하면 좋은데 그리고 더 옛날처럼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기면 꼭 참여해보고 싶어요.
저는 장원대학교에서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거는 제가 입학할 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OT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는 MT도 제가 그거 몰라가지고 신청은 못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MT를 진행하게 되면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같이 장원대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인터뷰도 하면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하니까 정말 기분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는 다른 친구의 이야기도 들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이엘. 안녕. 신짜오. 창원대.